자, 이명건이 걷어냈고 김민준이 버티고 있는데요. 아, 화성 압박 좋아요. 어, 네.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강하게 붙여서 자, 전환이 괜찮았어요. 아, 멋진 롱패스였고요. 자, 한 번에 가야죠. 열려줍니다. 추가골 김효기의 오늘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아, 김효기의 마무리 능력은 역시나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는 가장 위협적이고요. 지금은요, 오른쪽 측면 오늘 경기 화성이 몇 차례나 공략을 했었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 결정적인 순간 오른쪽 측면에서 득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태원 주심보다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이혁재 대기심이고요. 일단은 황진산의 전환 패스 자체 퀄리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택배였고. 자, 사실 각도가 그렇게 많은 쪽을 선택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효기 마무리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잘 지금은 화면에는 좀 잡히고 있지 않지만요, 이태훈 주심이 좀 판정을 번복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예, 황진산 선수로 보여줬었는지 박태웅 선수였었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몸싸움을 하는 과정, 이 김해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좀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플레이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 부분을 이제 1부심인 김동민 부심과 이혁재 대기심이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수들 간에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태훈 주심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전달했고, 이태훈 주심은 본인이 물론 주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기심과 부심의 판단을 듣고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김민준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네, 주영재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요. 네. 조영진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요. 다리에 걸렸다라는 점을 이혁재 대기심이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효기의 득점은 날라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학철 감독이 좀 이 상황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분위기를 잘 끌어올리고 있었고 김효기 선수의 역전골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겠지만요, 경기장에서 주심 이외에도 대기심과